자, 다음. 이제 여기는요. 올해까지 NC 다이노스가 홈 경기장으로 사용할 마산 종합운동장의 야구장이에요. 현재는 이게 천연잔디를 쓰고 있어요. NC 다이노스가요, 이 경기장 인프라를 투자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천연잔디도 거의 메이저리그 수준으로 하고요. 얘네들은요, 방수포도요,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배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내야를 통째로 막을 그 덮을 수 있는 그 메이저리그 그 대형 방수포 있잖아요. KBO 리그에서 최초로 도입한 팀이에요. 그 대형 방수포 굴리는 거 있잖아. 그걸 최초로 도입한 팀이고요. 그런 거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투자를 잘해. 원래 그 NC 다이노스가요. 그 이제 KBO 리그가 그 퓨처스 리그를 이제 마이너 리그처럼 약간 그 독립화하는 그 방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구단하고요, 마이너리그 구단은요, 원래 따지면요, 그, 한 구단회사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통합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만 관리를 해요. 근데, 산하 트리플A 구단이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리플A 구단, 더블A 구단, 싱글A 구단 이런 거를요 계약 관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다저스 그런 마이너리그 구단들 중에서도 원래 그 다저스 구단을 팀 쓰는 이름 구단들이 그때그때 바뀌었는데 다저스의 트리플A 팀이 그때그때 바뀌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라스베이거스 51인가 거기가 트리플A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앨버커키 뭐 건가 그 트리플A 때도 있었는데 현재는 오클라호마 시티 다저스가 트리플A 팀이에요. 그렇듯이 아예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계약 관계가 바뀔 때요,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그런 마이너리그 구단 계약 관계가 바뀌면 팀을 옮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메이저리그 신분이니까. 아니요, 매년 다르진 않아요. 몇년 단위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예전에 서재흥 코치가 그 뉴욕 매츠 산하 마이너에 있을 때요. 노포크 타이즈가 있었는데 그 팀이 지금은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산하 마이너리그 구단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요. 자주 바뀌어요. 대신에 시카고 컵스의 산하 마이너리그 구단 팀에 컵스 팀 이름을 그대로 쓰는 팀이 있어요. 아이오와 컵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약 관계예요. 만약에 걔네가 아이오와 컵스가 이제 시카고 컵스의 트리플 A 그 계약 관계가 끝나면 그 컵스라는 팀 이름을 이제 빼야 돼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써요. 그런 계약 관계인데, 그래서 다른 팀들이 우리나라에서는요, 1군 팀하고 2군 팀이요. 그 1군 팀하고 그 KBO 리그 팀하고 KBO 퓨처스 리그 팀하고 그팀 이름 똑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퓨처스 리그도 약간 메이저 리그처럼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 시스템처럼 좀 독립화를 한번 해보자. 응? 물론 1군 엔트리 말소 이런 거는 기존처럼 하고, 그런 승격 시스템. 그런 거 해보자 해가지고 현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히어로즈하고 다이노스가요
그 퓨처스 팀이 살짝 달라요. 그 NC 다이노스가 그 연고지가 창원이고 그 퓨처스 팀이 연고지가 저기 일산이에요. 고향이에요. 일산의 그 고향 종합운동장. 그래서 거기가 고향 다이노스고요. 히어로즈 경우도 퓨처스 팀은 화성 히어로즈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해요. 그래서 KBO 리그 윈터 미팅 때요. 그 퓨처스 리그의 독립화 관련 그런 논제를 토론을 할때 항상 거기에 NC 다이노스 쪽이 직원들이 제일 많이 와요. 패널로. 아니면 뭐 질문 같은 거 하는 사람도 NC 다이노스 쪽이 제일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리그의 미래 지향적인 거를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팀이 다이노스예요.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NC 다이노스가 뭐냐, 리그 1군 리그 참여 두 번째 해부터 계속 포스트 시즌을 빼놓지 않고 나가는 거죠. 투자를 잘 하고 있으니까. NC가 괜히 실력이 좋은 게 아니야. 선수 육성도 제일 잘 되는 쪽중 하나예요, NC가. 선수 육성 진짜 잘 돼. 그래서 이호준도 은퇴하면서 그 이호준 선수가 은퇴하면서요. 이제 선수 생활 말년을 그 NC에서 보냈잖아요. 아마 자기가 굉장히 행복했을 거야. 그 NC 다이노스의 초대 주장이었으니까. 초대 캡틴이었어요, 이호준이. 초대 캡틴이어가지고. 약간, 그래서 이렇게 천연잔디 깔고, 방수포 이런 거다 깔고, 뭐 얘기가 좀 약간 길어졌는데. 그리고, 현재는 이 옆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요. 현재까지 국내 제1일 홈구장 중에요. 외야 펜스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아요. 펜스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아서요. 사실 이 NC 다이노스의 여기 이 야구장이요. 타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경기장이에요. 타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경기장이어가지고 펜스 높이를 높였어요. 홈런 좀 줄이려고. 근데 뭐냐, 원래는 그 인천 문학, 그 인천 경기장처럼 그 외야가 이중 펜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외야를 확장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어차피, 바로 그 옆에 야구장 신축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야구장 개조는 더는 안할것 같아요. 바로 그 옆에 신축하고 있어서. 그래서 원래는 이게 1982년 전국체전 때 이때 마산시였죠, 이때는. 지금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인데요. 이거에 맞춰서 규모가 1만석이 됐어요. 그런데 마산이 은근히 열기에 좋은 거야. 그래서 내야석 위쪽에 반달 모양으로 좌석을 덧대가지고 2만석 규모를 만들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증축까지 하면서 상단부 관중석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열악했는데요. 근데 이제 NC 다이노스가 이제 경기장을 계속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NC 다이노스가 KBO 리그에 딱 참가할 때에 맞춰서 좌석 수는 16,000석으로 줄이고요. 아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은 더쓸수 있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버렸고요.
올해까지 쓰고요. 내년부터 이 마산 경기장은요, 아마추어 및 사회인 야구 전용 구장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그 상원, 아니, 창원, 그 창원 뭐 시민 야구장,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옛날에는 롯데자이언츠 제2 홈구장이었는데요. 그 롯데가 그러면서 울산으로 다시 만들게 됐죠. 그래서 타자 친화적인 경기장이겠구나 했는데, 담장을 높인 효과도 있지만, 그이 마산 야구장이 남향이에요. 남향이어가지고요, 아무래도 그 현재 1군 경기장 중에요, 바다랑 제일 가까워요. 바다랑 제일 가까운 야구장이어서 남풍이 내륙보다 좀 강해요. 바닷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투수들한테 유리해져요. 바람이 내야 쪽으로 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 가면 홈런 쯤될것 같은 타구가 뜬공이나 이루타가 돼버려요. 그래서 NC 다이노스 선수들의 타격 지표가요,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고요. 근데 작년에는 좀 그런 걸좀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홈에서 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창원 경기장은요, 그 창원 다이노스 그 경기장, 그 창원 야구장이라는 이름은 가칭이고요, 아마 올 겨울쯤에 야구장 이름을 공모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 창원 NC 다이노스 뭐 파크 다이노스 필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쓸것 같아. 뭐 약간 그 NC 다이노스라는 이름이 경기장 이름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얘네도 그 트렌드를 따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약간 좀더 밝게 보이는 데가 새롭게 창원에서 만들고 있는 야구장이고요. 여기를 이제 새롭게 만들고 있고요. 그 굉장히 규모가 커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조감도예요. 조감도고, 그 NC 다이노스가 이 건설 비용에 100억 원을 써요. 그래서 25년 동안 운영권과 명명권 등을 협의해서 그 봤는데, 아직 구단 명칭을 공모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창원 NC 다이노스, 그 다음에 뭐 파크라든지 필드라든지 뭐 그런 뭐 이름들을 쓰겠죠. 근데 이제 NC가 사실 대기업 구단들에 비해서 재정적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NC는 항상 이 창원 쪽에 지역 경상남도 지역 기업들하고 상생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장 이름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이런 것처럼 갈 수도 있고, 수원 KT위즈 파크. 그러면 약간 뭐 창원 NC 다이노스 파크, NC, 창원 NC 다이노스 필드 뭐 이런 거 되나? 그리고요, 이번에 파퓰러스가 설계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장은요, 메이저리그 경기장 시설에 거의 준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파퓰러스가 설계한 구장이 롤모델이고요. 그래서 그 여기는 이제 내야 형태하고 더그아웃을 입고 외야 뒤에 조성된 공원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페코파크를 모델로 했고, 삼루 쪽의 상업시설은 미네소타 트윈스의 타겟필드, 미니애폴리스 했죠. 그래서 외야 쪽두 개의 진입광장에서 계단 없이 메인코스까지 진입을 할수 있게 하고,
내 외야를 이동할 때 계단 없이 완만한 경사로 이동할 수 있게. 그리고 관중석 층간 이동을 위한 에스컬레이터도 만든대요. 그리고 옥상 정원을 만든대요. 야구장에. 그리고 내야석 구조, 더그아웃 형태를 메이저리그 형태로 만들고, 대신에 그라운드로 툭 튀어나온 익사이팅 존은 안 만든댔어요. 하여간 메이저리그 스타일로 만들 거야. 그랬고요. 근데 기존 야구장에 비해서 주택가하고는 조금 더그 주택가하고 더 가깝게 만든대요. 챔피언스 필드하고 약간 비슷한 문제예요. 사실 그래가지고요. 그 잠실 야구장도요. 잠실 야구장도 밤 10시부터는 앰프를 못 써요. 밤 10시부터는 앰프를 못 써. 그 주거 지역 근처라. 그래서 근데 라팍은 오히려 그 조금 대공원 아예 그 대구 그 대공원 옆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근처가 대공원 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은 주거지가 별로 없으니까 라팍은 괜찮은데 챔피라고 이 창원 경기장은 약간 잠실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고 그 주차 문제도 좀 심각해요. 왜냐면 이 경기장이 있는 곳이요. 그구 마산의 도심이에요. 구 도심이에요, 마산은. 마산 구 도심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창원 도심은 저쪽 동쪽으로 가야 되죠. 창원은. 하여간 그렇고. 근데 그런 방법도 있어요. 나고야 경기장이나 그 무등 야구장처럼요. 관중석 스탠드를 다 철거를 하고 자리에 주차장 자리를 마련하자는 대책도 있어요. 왜냐면 1군 선수단이 안 쓰면 관중석이 의미가 딱히 없거든요. 어쨌든 일단은 창원시에서는요. 이 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 용마로를요. 그 차로 확장 공사를 했어요. 미리 대비를 해줬어, 창원시가. 그러니까 교통체증 완화 목적으로 그 이제 한 차로를 더 확보했고 야구 경기 시간대에 한해서 주차를 허용하는 그 차로를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 접근성은요 지역별로 차이가 좀 커요. 창원시에서 진해구로 가는 데는 굉장히 안 좋고요. 그 창원 진해군항제 있잖아요. 그 진해 입구에 있는 그 육군대학 부지 자체부터가 일단 접근성이 안 좋아. 그리고 구창원 지역은 그 거기도 사실 창원 성산구 거기서 유입하기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구 마산 지역에서도 거기는 원래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내서읍 쪽에서 오는 경우는요. 그 개방형 고속도로 구간이에요. 그 남해고속도로 본선을 이제 그 창원 우회 구간으로 바꿨잖아요. 남해고속도로가 지금 본선이 창원 구간을 우회를 해요. 북쪽으로. 거기는 중간에 요금 정산 안 하고. 근데 그 뭐냐? 그 내서분기점 원래 그 내서분기점이 그 통행료 징수가 따로 있긴 있었어요. 그 저기 서쪽에 칠서분기점 서쪽에 칠서분기점에서 그 들어올 때 칠서분기점에서 들어올 때에 한해서 내서분기점을 통해서 그 뭐냐 창원 그 마산회원구로 나갈 때는 돈을 내요. 판교처럼. 그러고요. 그 뭐냐?
대신에 그 내서분기점이 그거거든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그 시작 지점이거든요. 그 거기는요, 좀그 북쪽으로 나가서 별도로 통행요금을 끊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하여간 그 내서분기점 동쪽으로는 그 마산 구간은 그 무료 구간이고요. 동마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창원분기점. 창원분기점은 이제 거기서 다시 부산 방향으로는 통행요금을 그 통행권을 교부를 받아요.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그 남해고속도로 마산지선이에요. 그 구간은 하여간 반무료예요. 그래서 그 기존 이 창원 경기장이 기존에 쓰던 경기장보다 일단 규모가 커요. 규모가 커서 좌우 101m, 중앙 121m, 잠실보다 커요. 거기에다가 그 바닷바람의 영향까지 오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 될 것이다. 근데 대신에 같은 남향이 아니고 서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산만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정면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외야 형태가 라팍처럼 직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좌우 중간이 그 기존 구장보다는 짧아져요. 그래서 홈런은 은근히 그 구간을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06년, 2016년, 2017년에 NC가 좀 약간 우천순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동구장 지어볼까 했는데 연고지 규모가 가장 작은데 어떻게 여기를 동구장을 지어? 돈도 없는데. 창원보다 훨씬 더그 도시가 큰 히로시마도 동구장을 아직 못 만들어요. 물론 창원시는 그 도청 소재 도시라서 지자체가 돈이 많기는 해. 하지만 동구장 지을 돈은 없어요. 그리고 2017년에 포스트 시즌 진출하게 되면서 2019년 개막전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게 됐어요. 그리고 2000 뭐냐? 내년에 새로운 경기장이 생기니까 당연히 다이노스는 내년에 올스타 게임 개최를 하게 되겠죠. 보통 그 올스타 게임은요 새로운 경기장을 우선순위로 해요. 그 새로 생긴 경기장들 올스타 게임 우선순위로 하고요. 근데 양키스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구 양키 스타디움을 올스타 게임을 했죠. 새로운 경기장은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올해 올스타 게임은 울산에서 하죠. 울산도 최근에 만든 경기장이긴 하니까 그래서 울산에서 하는 거고 그 작년엔 삼성이 첫해였으니까 삼성에서 했고 대구에서 했고 물론 이승엽의 은퇴 시즌이라는 것도 감안을 했고 그래서 라팍은 이제 그 상징물이 생겼죠. 이승엽 선수의 그 영구 결번식을 하면서 아예 그 우측 외야 쪽 벽에다가 그 이승엽 그 번호 새겼잖아요. 36번. 진짜 영구 결번.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광주 무등 경기장부터 일단 보고 챔필로 한번 가볼게요. 무등 경기장. 어디 갔지? 이거 무등 야구장. 그래서 선동열 감독이 무등산 폭격기라고 한 거죠. 종합 복합 시설이었어요. 무등 경기장은 원래
1965년에 만들었고요. 주경기장하고 야구장은 2011년까지 남아있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주경기장은요, 2014년은 위해서 야구장을 리모델링이 됐고요. 그 축구장하고 육상시설을 갖춘 종합경기장. 이 경기장은 이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 서울올림픽 때 축구 예선 경기 일부가 이 광주 그 무등 주경기장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 챔피언스 필드는요, 그 챔피언스 필드는 이제 그거예요. 5.18 사적지예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챔피언스 필드는 5.18 사적지예요. 왜냐면 5.18 사적지고 그 1984년 요한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1차 방한 때 미사를 한번 집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시성이 되면서 광주 대교구가 이제 챔필 외야 쪽에 기념비를 세워요. 여기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5.18 사적지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2002년 월드컵 때 광주 경기장 유치가 되니까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쵸, 의미가 깊은 곳이었죠. 경기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도청으로 가자 뭐 이럴 때 여기서 모여서 갔거든. 광주역이나. 그래서 광주역에서 가까워요. 광주 송정역에서는 안 가까워요, 솔직히. 그리고 아직 여기는요, 지하철이 안 달려요. 광주 1호선은 그쪽을 안 가요. 광주 1호선은 광주역하고는 연결이 안돼 있어요. 광주 송정역은 간접환승이 되는데, 그 광주 송정역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사실 그래요. 구 광주역은요, 이제 그 노선 구조가 바뀌어서 KTX들이 광주 송정역밖에 못 가거든요. 광주역을 못 들어와요. 새마을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역을 철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뭐 다른 걸 바꿔야 되냐, 약간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아니면 여기를 이제 광주하고 대구 사이를요, 철도를 하나 더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광주하고 대구 사이를. 하여간. 근데 2015년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야구 종목이 있어가지고 무등 야구장은 일단 2015년까지는 보존이 됐었어요. 네, 도로 말고 철도요. 광주 대구 구간 철도. 그러면 이제 아마 잠정적으로 서대구역이 만들어지겠지. 약간 동대구역의 그 과부하 분산 차원에서 또 만들 필요도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챔피레는요, 주경기장 성화대하고 북쪽 스탠드 일부가 좀 남아 있어요. 이그나 성화 점화대가 있었어. 성화대가 있었고요. 그렇고 그 2011년에 그 주경기장이 그 성화대를 빼고는 다 철거를 했고요. 그 챔피언스 필드 주차부지 확보 때문에 실내 연습장도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생긴 게이 무등 야구장은 이제 관중석은 뺐어요. 그 연습 경기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챔피언스 필드가 돼요. 여기가 챔피언스 필드가 되고 챔피언스 필드 남모습 3루 쪽 외야에서 봤을 때예요. 여기에 녹지가 있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무등 경기장 정문이 5.18 사적지 제18호예요. 5.18 사적지 제18호로 지정돼 있는 여기 유적지예요. 그래서 자, 챔피언스 필드. 현재 그 KBO 리그 야구장 중에서요 가장 아름답고 경기하기 좋은 구장으로 뽑혔어요. 물론 인천도 경기장이 꽤 좋은 편이긴 한데, 완전히 개방형 야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이 구장 건설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30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300억 원 투자를 했고, 그래서 명칭 사용권 사용료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거리 99m, 중앙거리 121m, 딱 평균 사이즈예요. 그리고 그첫 회에는 타자 친화적인 모습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수비 주수들이 그 뭐냐 안정되고 나서 파크 팩터가 투수들한테 좀 유리하게 가고 있어요. 기아 타자들이 펜스를 못 넘기고 펜스 철망을 맞추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기아 투수들이 최근에 피홈런이 좀 많이 적어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경기장을요 광주 월드컵 경기장 옆에다 만들려고 했어요. 그 단지로. 그랬었는데 무산이 된 거야. 그런데 2006년에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이 열리면서 해외에 이렇게 야구장이 이쁜데 우리는 이런 거못 만드냐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의 야구장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허스 플레이를 보여주니까 대한민국의 낙후된 경기장의 인조잔디에선 절대로 저런 허스 플레이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온 거야. 그래서 경기장들 다 새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주가 2009년 한국 시리즈 직전에 동구장 건설을 발표를 했었는데, 근데 당시 광주광역시장이 지역 예산을 많이 날려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야구장 새로 지을 돈도 없는데 뭔 동구장이냐 해가지고 개뿔. 하여간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2010년 지방선거로 당선됐던 광주광역시 강훈태 시장하고 송광훈 북구청장이 아 그러면 야구장 그 만들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의 챔필이에요. 그래서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협약식을 했고, 그래서 현대기아자동차 300억, 광주광역시청 400억, 그리고 국고 300억. 참고로 국고 300억은요, 그 체육진흥 투표권 스포츠 토토에 수익금에서 지원이 됐어요. 스포츠 토토 수익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경기장을. 자,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의 모기업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로요, 잠실 야구장을 지은 적이 있던 현대건설, 그리고 문학 야구장을 지은 적이 있는 성지건설이 지역 업체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했어요. 한꺼번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히로시마 도요카프 홈구장인 마스다존점 스타디움 히로시마를 가장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벤치마킹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대구보다도요 국고 지원이 빠르고 협조가 잘 됐었어요. 일단은 기존 경기장 부지를 이제 신축을 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갔고요. 부지 매입비가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그 기존에 무등 경기장에 있었던 이 성화대, 이 성화대를요. 성화대가 왜 있었냐면요. 하여간 뭐 대회가 때문에 있었어. 그래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성화대를 보존을 한 거예요.
성화대를 안 뜯고 남겨놓고 봉사하니까 완전히 헐고신축이 아닌 구조 변경으로 된 거야. 그래가지고 공사비를 받아내서 국비 보조 받기가 쉬웠다는 거야. 구조 변경이라서. 만약에 전부 다 헐어놓고 신축했으면 스포츠 토토 보조금은 못 받았을 거예요. 성화대를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요,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요, 부시 스타디움을 이제 새롭게 만들 때 썼던 방법 중 하나가요, 그 파울 폴대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걸 축을 기준으로 옆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렇고요.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야구 종목이 추가가 돼가지고 국고 지원금도 받았던 거야. 야구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무등 야구장하고 그두 개의 경기장을 써서 챔피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나름 이 유니버시아드 유치 그리고 약간 뭐 성화대 보존해가지고 그 건축의 방식 하여간 여러 가지 다그 계산을 잘한 거예요. 하지만 광주광역시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의지가 없었으면 이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그 국비 298억, 광주광역시 비용 396억,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민자 300억, 총 994억이 소요됐어요. 그 중에 공사 비용이 777억. 남은 비용 217억은요, 이제 야구장을 완공한 다음에요, 그 주변 정비, 뭐, 식재, 전광판을 포함, 각종 전기 설비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들어간 게 99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장을 일단 만드는 데는 777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1000억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공모를 받았어요. 광주 기아 베이스볼 스타디움, 광주 기아 필드, 광주 기아 볼파크 세 가지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고 추가적으로 이용객들의 아이디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름을 결정하자 했는데 광주랑 기아가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아 챔피언스 필드 인 광주라고 했는데 결국 광주광역시랑 조율을 해서 만든 게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였던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챔피언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광주에서요 경기 보고 나서요 한 새벽 1시가 넘어서도 서울로 오는 고속버스가 있어요. 탈 수가 있거든. KTX는 끊기거든요. KTX SRT는 그 시간 되면 끊기는데 하면 목포에서 한 11시 반뭐 그쯤에 막차 출발이니까 한 자정쯤이면 KTX 막차가 광주송정역을 통 지나가겠죠. 근데 그러면 살짝 간당간당할 것 같아서 대신에 저는 그 영등포역으로 오면 버스를 탈수 있고 용산역으로 오면요 그 한강 세남터 쪽으로 해서 걸어올 수 있어요. 세남터 쪽이나 전자상가의 그 원효로 쪽으로 해서 걸어올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함평에 있던 2군 경기장 이름도 함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로 현재 이 챔필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농성역이 있어요. 광주 1호선 농성역. 근데 그나마 조금 근처로 광주 2호선이 만들어질 계획은 있어요. 그리고 광천 터미널이 한 1km 정도 되고요. 그 광주역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하지만 KTX나 SRT를 이용하기 위한 광주 송정역으로 가려면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농성역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제일 나아요. 현재는.
그래서 원래 버스 정류소 이름이 보훈회관이었는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U스퀘어 광천 터미널 그래서 버스가 다니고요. 광주역에서 다니고 광주 송정역에서 다니고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인천 SK 행복되는 구장이 가장 아름다운 야구장이면 챔필은 환경친화적 공원 같은 개방형 야구장. 자, 이게 낮 사진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밤 사진도. 아이고, 잘못 나왔다. 밤 사진이 이거예요. 밤 사진은 이거. 그래서 밤의 이런 모습. 파울라인 존이 극단적으로 좁고요. 그리고 무등 야구장은 외야가 정남향인데요. 동북동향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삼루 쪽이 햇빛을 덜 받아가지고요. 기아의 그홈 더그아웃이 삼루 쪽이 됐어요. 삼루 쪽이 됐고, 그리고 삼루 쪽에서 앉으면요, 그 정면으로 무등산을 볼수 있어요. 무등산 국립공원 됐죠? 무등산 국립공원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일루 쪽의 외야석은 아마 추후 증축을 할 예정이기는 해요. 그 근데 이제 1루 쪽 외야석이 시야를 가리게 된 거긴 한데, 사실 그거야. 아니, 홈팀 쪽에 그 관중석을 늘려야지 왜 이쪽을 늘리냐 하는데, 3루 쪽이 워낙에 그런 그 자연 그런 공원처럼 만들, 개방형 공원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거기서 무등산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야. 홈팀 관중이 1루 쪽에 앉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홈팀 관중이 그리고 많이 올 뿐이지, 상대적으로. 그리고 잠실보다도 지금 홈런이 안 나오고 있고요. 다만 기아가 팀 홈런이 많은 거는요, 기아가 지금 타자들이 파워가 좋아요. 그래서 기아가 요즘 살인타선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 경기 17대 0 나왔잖아요. 진짜 홈런 6개 나오더라. 삼성 불쌍했어. 삼성 투수들이 참. 그래서 오히려 기아 투수들은 홈런 잘안 맞아요. 타자들이 잘 치는 거야, 지금 거기는. 그렇고, 관중석이 내야에 집중이 돼 있고요. 홈런존. 우측 외야석에요. 잉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잉여 공간에요. 기아 자동차 브랜드 차량하고요. 구조물을 놔요. 그래서 경기 중에 선수가 홈런을 쳐가지고 그 차 또는 구조물을 그 맞추면요. 그 해당 차량을 지급해주는데, 당연히 그 맞은 차는 찌그러졌으니까 안 주고 그 해당되는 새 차를 주겠죠. 그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기아 홈팀 선수가 아니고 원정팀 선수가 홈런으로 타구를 거기다 맞춰도 줘요. 차를 줘요. 그래서 김재환 선수가 두산인데 기아에 원정 왔다가 홈런으로 그거 맞춰가지고 그차 갖고 갔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기아 자동차가 KBO 리그의 공식 스폰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홈런존을 마친 공을 잡은 관중한테는요, 홈경기 시즌권 2매를 주는데요, K9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자리를 줘요. K3, K5, K3, K7, K9 4종 있잖아요. 해서 우측 외야에 있어서 왼손 타자한테 좀 유리해요, 그런 걸 받기에는.
근데 기아 선수들은 오른손 타자가 많죠. 김주찬, 이범호, 나지완 등등. 안치홍 다 오른손 타자죠. 그리고 그 지급 차량은 일정에 따라서 아마 바뀐대요. 그때그때 그 바뀌고요. 그 빨간색 패널로요. 홈팀 투수들이 삼진을 도합 몇 개를 뺏었는지를 수동식 패널로 쓰는데요. 그 자회사 모델 이름을 써요. 그래서 세 번째 삼진, 다섯 번째 삼진, 일곱 번째 삼진, 아홉 번째 삼진은 그 K3, K5, K7, K9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그 타이거즈가 그 챔피언스 필드가요. 삼진을 잡는 순간이 되면요. 그 운명경영 다저스 스타디움처럼 운명교향곡이 나와요. 막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면서 그 삼진 숫자가 올라가. 그 신시내티 레즈의 그 뭐냐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거기는 홈팀 투수들이 도합 11K를 잡으면 이제 관중들한테 피자를 주죠. 피자를 주죠. 참고로요, 그, 이 홈런존에서 맞췄던 선수들 중에요. 김재환 선수가 있고, 그리고 최이섭 해설위원도 맞췄어요. 최이섭 해설위원도 맞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김재환 선수는 K5를 받았고, 최이섭 해설위원은 레저카 소렌토를 받았고요. SUV 소렌토를 받았고, 그리고 두산의 오재일 선수는요, 스팅어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재일 선수는 이거를 한국 시리즈를 찾아 때 썼고요. 그리고 김현수 선수는요, 이거를 2014년 때 쏘기는 쐈는데, 이게 올스타 게임 때쏜 거라서 인정이 안 됐어요. 김현수 선수는. 겁나 아깝지? 그렇구요. 굉장히 그런 편의 시설들이 거의 그 최고급 최상의 시설. 홈팀 라커룸이 또 고급화가 됐어요, 또. 그래서 법 해석상 신축이 아닌 개축으로 진행했다는 거. 그래서 성화대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요. 그 남겨 있는 성화대 구조물에는요. 광주 야구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타이거즈 역사 광주의 지역 야구 역사, 아마추어 야구 현황, 무등 경기장 자취 이런 거를 다 전시를 하고 있어요. 타이거즈 역사. 그리고 무등 경기장 옛날 정문도 그대로 보존을 해가지고 1루측 외야에 그 여기 5.18 사적지도 남겼고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광주 방문 기념비도 남겨놓고. 에이, 별거 기념물 다 만들어놨어. 하여간 뭐 그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군산 월명 야구장이 있어요. 근데요. 여기 군산은요. 지금 그 쓰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사진은 안 보여드릴게요. 그 군산은요. 현재는 쓰지 않고 있어요. 챔피언스 필드 개장 이후 군산 경기장이 쓰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 군산에 월명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군산시 야구장이 들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요. 군산 상고의 활약이 컸어요. 그 뭐냐 전임엔 웨인 구단에 있는 그 김상현 선수. 그 김상현 선수가 군산상고 출신이죠. 1972년에 우승한 다음에 그 호남 지역이 야구 열기가 커지고 그래서 군산에 1989년 5월에 야구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1990년에 전라북도를 연고로 해서 쌍방울 레이더스가 창단이 되는데
이때 쌍방울 레이더스의 연고지가 전주하고 군산이었어요. 그런데 쌍방울 레이더스가 2000년 1월에 해체가 되고 그 전라북도 영구권이 타이거즈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현재까지 군산에서는 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렸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김기태 감독이 그래서 타이거즈 감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고향 팀에서. 그러니까 원래 쌍방울 레이더스 간판 타자였지만 김기태 감독은 그 뭐시냐 팀이 없어진 이후 막 다른 팀막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그 나중에 그래서 감독도 다른 팀에서 하다가 지도자도 고향 팀으로 돌아온 거죠. 연고지 팀이 된 거잖아, 자기 고향이. 군산상고 출신일걸요, 김기태 감독도?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챔피언스 필드가 개장한 이후 열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 군산상고하고 전주고가 그 1차 지명 권역 조정이 아니고 조정으로 인해서 타이거즈가 아니라 NC 다이노스 쪽이 지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산 경기는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군산하고 전주 쪽그 연고 그 고등학교들이 NC의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연고지 지명 1차 지명 있잖아요.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타이거즈 지명을 못 받은 이유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광주를 떠났고 그리고 원래는 그 전학생은 연고지 1차 지명을 못 받아요. 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그 1차 지명이 제도가 없었을 때 전학을 했기 때문에 서울 출신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야구 교육 때문에 휘문고로 갔죠. 아, 광주일고예요, 김 감독님은? 하여간. 그래서 사실 그래요. 군산하고 광주는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 고속도로를 가면요, 그러니까 지상길로 가면요, 그 군산보다 대전을 더 빨리 가요. 군산보다 대전 가는 게더 가깝고요. 그 전주 가요. 지금 계속 그 새로운 구단 창단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전주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주하고 군산이 새로운 야구단을 치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퓨처스리그 경기는 그 기아 타이거즈 2군 경기는 해요. 그리고 고양 다이노스가요, 조명 시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익산 위즈, KT 위즈의 전주는 새로 만들어야겠지. 월명 야구장은. 에이, 전주는. 근데 월명 야구장은요, 지금 고양 다이노스가요, 그 가끔 거기를 써요. 조명 시설이 고양이 없어요. 일산에 일산 경기장에 조명 시설 없어가지고 거기를 같이 쓰고요. 가끔 기아 타이거즈의 그 퓨처스 팀이 군산에서 경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근처에 그 익산 국가대표 훈련장이, 그러니까 고양 종합운동장도 국가대표 훈련장이고요. 일산도 국가대표 훈련장이 있어요, 원광대 근처에. 그래서 KT 위즈가 거기를 쓰고 있잖아요, 익산 위즈가. 그리고 김상현 선수는 거기서 그 근처 원광대 근처에서 차 문을 열고 자유행위를 했다가 프로 인생 쫑났죠. 지금 독립리그가 있지. 아이고. 그렇고요.
군산에서 기아가 홈 경기를 열대요. SK 와이번스가 군산 원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요, 쌍방울 레이더스가 해체된 뒤 재창단된 팀이, 그 선수들을 받아들여서 재창단한 팀이 SK 와이번스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SK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쌍방울 레이더스 선수들을 받아준 거잖아요. 그 재창단에서 받아줬고, 그래서 그쪽 출신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냐, 이제 SK 와이번스가 지금의 약간 그 구단 로고 이미지 이런 걸로 개편하기 전까지는, 그 뭐냐, 좀 약간 쌍방울 레이더스 시절의 선수들이 그때까지는 뛰었거든요. 그래서 기아 프런트도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그 군산에서 경기를 좀몇 경기 해줬죠. 그랬던 적이 많아요. 자, 그래서, 자, 올해는, 아니, 오늘 지금 KBO 리그의 그 경기장들, 지금 이제 제가 한 13개의 경기장을 본것 같은데, 그 경기장들의 그런 경기장 지리 이런 거를 좀 한번 좀 찾아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메이저리그 39장은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못할 것 같구나. 아니야, 아주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를 나누면 되기는 해. 근데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냥 야구 시즌 개막한 거를 그냥 맞이해가지고 그 KBO 리그의 그런 이제 개막 시즌 맞이해서 KBO 리그 경기장 지리들을 한번 쫙본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모르겠어.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너무 좀 약간 너무 길게 한것 같기도 하고 사실 좀 그러네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녹화 및 방송은 네,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일은 원래 제가 수요일에 시사 콘텐츠 방송을 할 예정이긴 한데요. 내일 시사 주제는 한번 황사하고 미세먼지로 잡아봤어요. 황사하고 미세먼지로 잡아봤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할 거예요. 좀 편하게 얘기할 거고, 물론 대한민국의 책임도 있다는 거는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공막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펴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이제 그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 자, 안녕.